요즘 보면 기계식 키보드가 정말 흔해졌습니다. 금액대도 정말 저렴한 것부터 정말 비싼 것까지 다양하게 형성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런 흔한 기계식 키보드 말고 나만의 키보드를 가지고 싶은 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기계식 키보드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키보드 키트, 그리고 스위치, 키캡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제 세트로 구매해서 직접 조립해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계식 키보드예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여기 있는 이 키보드입니다. 이포메이커 EK75 키트 제품입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색상은 화이트랑 블랙 이런 조합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연결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유선 케이블을 통해서, 여기 타입C거든요. 그래서 이 키보드 타입C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타입A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유선 키보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 누른 상태에서 QWE 네, 요걸로 123 뭐 1번 기기 Q, 2번 기기 W, 3번 기기 E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 5.0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숨어있는 문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2.4기가 와이어리스 이 USB 동글을 이용해서 무선, 그냥 일반 무선 키보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펑션 누르고 R 요걸로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키보드, 이 풀커스텀된 키보드를 내 맘대로 매크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보드 레이아웃이나 매크로 조명들을 이제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키보드의 장점 제가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 장점이 뭐냐면 핫스왑을 지원을 하는 5핀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뗐다가 꼈다가 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처음에 배송 받았을 때는 이 키보드 레이아웃 별도, 그 다음에 이렇게 스위치 별도, 키캡 별도로 해가지고 스위치부터 내가 하나씩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키보드예요. 그래서 그 스위치랑 나사식 지원을 통해서 키보드 매니아들에겐 정말 괜찮은 키보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키보드를 사용할 때, 이런 키보드가 조립이 될 때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가스켓입니다. 그 키보드 스위치와 판 사이에 있는 그 가스켓, 여기에는 PC 플레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가스켓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타이핑, 이 타이핑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 딱 치자마자 오! 좋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스켓을 통해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를 시켜주다 보니까 이 키보드의 수명이 다른 일반적인 키보드, 네, 다른 뭐 기계식 키보드 그런 것들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이 때문인지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 제가 좀 이따가 이제 타건 영상도 따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 타이핑의 전체적인 사운드, 그 사운드가 향상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보통 이렇게 키보드를 막 하면 그 막 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통통 튀고 이 안에서 소리가 울리는 그 공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현저하게 줄여주다 보니까 이 키보드를 칠 때 네, 뭔가 딱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잘 전달될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드는 타이핑입니다. 이 키보드가 생각보다 되게 무겁거든요. 여기 제가 살짝만 이렇게 놔볼게요. 네, 이렇게 막 울릴 정도로 엄청 무거워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 없이 타이핑 하기도 좋고 이렇게 묵직하다 보니까 이 안에는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무려 3000mAh예요 그러니까 거의 보조 배터리급이죠. 긴 시간 동안 막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키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타건 영상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키감이 어떤지. 그래서 그것을 먼저 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건 영상 보고 오셨죠? 확실히 다른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랑은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되게 뭔가 묵직하면서 그런 울림이 없으면서 가벼우면서 뭔가 착착 감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타이핑을 했을 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 키보드를 처음에 딱 보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냥 키보드 레이아웃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완성된 거는 키캡이 다 있고 이 안에 이제 떼게 되면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까지 없는 그 PCB 기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랑 가스켓만 딱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분해를 하고 요런 큰 스위치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 연결되는 그런 연결식도 기계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위치들을 먼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구입한 스위치를 한 30개 정도 그렇게 구입을 하면 조금 남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하나하나 다 넣어줍니다. 네, 다 넣어요. 다 넣고 나면 기본적인 키보드 레이아웃이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키캡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 키캡에는 정말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여기서 베이스로 이제 제공이 되는 그런 키캡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캡을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해서 받게 되면 거기서 원하는 색상에 따라서 키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블랙과 흰색,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여기 포인트들을 몇 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싫으시면 기본 뭐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ESC에는 뭐 별 같은 거 모양 넣었고 여기 스페이스, 엔터, 화살표 이런 거는 이제 붉은색으로 이런 식으로 넣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좀 있으면서 누가 봐도 웅장한 기계식 키보드다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완성하고 나니까 매우 만족스럽고 아 이게 바로 내 키보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막 다양한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해 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쓰면서 점점 약간 애정이 가는 정감 가는 그런 키보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이제 막 만들어서 막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키보드 리뷰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이 리뷰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 키보드가 필요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키보드를 사용하면 괜찮은지 제가 간략하게 또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는 충분히 사용을 해봤고 완전히 풀 커스텀 키보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기판부터 내가 직접 다 구성하는 그런 것들로 넘어가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딱 중간 단계로 거쳐가는 네, 그런 키보드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만족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특히 뭐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에 속했고요. 그리고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나만의 키보드라는 네, 그런 느낌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제대로 된 완성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만의 프리미엄 키보드? 네, 그런 분들이 이 키보드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기계식 키보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포메이커 프리미엄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 EK75 키트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